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언스플래시 사이트에 올라온 코가 예쁜 여성이 있어서 그분의 얼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아, 예쁘다 하는 생각과 함께 저희 직업 특성상 무의식적으로 아, 무슨 성형을 했을까 하고 뜯어보기 시작하였는데요.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입술의 기운이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얼굴 45도 사면에서 보니 턱이 좀 작으면서 볼 통통한 귀여운 모습인데 코가 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성형외과 사진 찍을 때 45도 사면은 코끝이 이 뒤쪽 볼 라인에 접해 있을 때 찍는 것인데요. 약 60도 사면 즉, 카메라가 좀더 옆쪽으로 가게 되면 코끝이 뒤쪽 볼 선을 넘어서면서 코끝이 얼마나 돌출되었나를 볼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코 수술할 때 코끝을 너무 심하게 올렸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각도의 사진을 보니 흡사 코끝을 앞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듯 그 피노키오처럼 솟아오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를 확대해서 보니 여타 그코그 성형에서와는 다른 비율임을 볼수 있었습니다. 동양인의 코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 평균적인 코끝과 콧구멍 비율을 볼수 있는데 콧구멍 맨 위쪽 끝 상부의 코끝살 비율이 콧구멍보다 살짝 작은 정도의 비율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동양인의 코 중에서도 약간 못생겼다라고 느끼는 코끝 비율이 이와 같이 코끝살이 조금 크고 펑퍼짐하면서 콧구멍이 눌리는 비율인데요. 이는 특히 코끝을 높이기 위해 코끝에 코끝 필러를 주사하여 이 고동색 점선원이 팽창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비율이 됩니다. 반면 코가 높은 서양인의 경우는 이 코끝살의 크기가 콧구멍에 비하여 아주 얇고 작은 것을 볼수 있어서 이 고동색 화살표 길이와 하얀색 화살표 길이의 비율이 코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비율인데요.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백인, 동양인, 흑인의 코끝살과 콧구멍 비율을 보게 되면 이에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여성분의 콧구멍을 보면 위로 그냥 쭉 올라가 있어서, 와, 코 수술 잘했네.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니, 코끝 양쪽으로 이 도드라짐이 보이고, 코끝 중간이 그 약간 그 갈라진 듯한 라인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코끝에 있는 양쪽의 코끝 연골이 비쳐 보이는 일명 코끝 갈라짐, 혹은 엉덩이 코 현상으로, 성형하지 않은 코에서 나타나는 표식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양쪽 코끝에 그 둔덕이 솟아올라와 있으면서 그 가운데 사이가 약간 이렇게 꺼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코 모양을 왜 엉덩이 코라고 부르는가 하면 관상학에서 양쪽 코끝은 좌우 볼기짝을 뜻하고 가운데 골짜기는 양쪽 볼기 사이 고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여성의 코끝이 살집이 없이 얄쌍하고 뾰족하면 남성스러워 보이게 되며 코의 골격이 충분히 좋아 세워져 있으면서도 코끝에 살집이 통통하게 있어야 여성스러운 코 모양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끝이 이렇게 심하게 높은 여성의 사례에서 그 코가 성형수술로 높인 것이 아닌 원래 그렇게 높고 예쁜 코라는 사실을 이코 코끝살 대 콧구멍의 비율, 그리고 코가 예쁜 대표적인 연예인인 박보검, 민효린, 씨의 등에서 나타나는 그 양쪽 코끝 연골이 비쳐 보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코끝 갈라짐 현상을 보면서 그 코가 자연산임을 성형외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느 음식점의 김치찌개에 대한 분석은 요리 전문가가 하겠지만 그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저절로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사례자가 예쁜 것 또한 이리 분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